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청소년재단 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입니다. 오늘 2021년 성남 청소년 청년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 포럼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직접 만나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인 실천을 위함이니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원활한 포럼의 진행을 위해 모든 참가자분들께서는 오디오에 음소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우리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우리 재단에서 진행한 2021 성남시 청소년 청년 온라인 패널 2차 조사인 기후위기인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앞에 당면한 기후위기의 현황과 우리의 역할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보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다양한 시각으로 현재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 각계각층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어렵게 그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을 이끌어 가주실 발표자와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특강인 기후위기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과 토론 좌장을 맡아주실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김인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오셨고 현재 성남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계시기에 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발표는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이시자 지난 8월에 진행된 성남시 청소년 청년 온라인 패널 기후위기 인식조사를 진행하신 오현정 연구원께서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제언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기후위기 인식조사는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진행했고 본 포럼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참여해 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기업의 ESG 경영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에서도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실천을 하고 있는 사례를 듣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사례를 NS홈쇼핑 동반성장팀 한승구 과장께 듣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NS홈쇼핑 한승구입니다. 네. 네, 다음은 수원시의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조성화 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성화 관장님은 다양한 교육 경험을 통해 생각하셨던 기후위기 교육에서 생각해 볼 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청년들이 더 큰 당사자의 문제로서 실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 아닌 2040 기후 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 대안 시나리오 제출 등 이제는 더욱 실제적인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청년 모임의 취지와 활동에 대해서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 장지연 운영위원님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의 운영위원 장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 웨이스트 생활 실천을 블로거이자 이제 직접 친환경 용품 샵인 슬기로운 생활 운영으로 지역의 환경 친화적인 논의장을 확대하려 노력하시는 김예슬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생활의 김예슬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신 발표자분들 또 포럼에 참여해주신 청소년 청년 여러분을 비롯한 참가자분들 모두 다시 한번 큰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후위기
우리의 역할과 과제 포럼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을 벗어나 좀 더 편안하게 함께 이야기 나누고 참여하는 포럼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자 발표 등을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하여 자유 토크 시간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남겨주신 질문이나 의견이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끝난 후 작은 선물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능하신 분들은 비디오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디오 혼선 방지를 위해 발표자를 제외한 분들의 오디오는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 시작에 앞서 저희 성남시 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이사님의 맞이하는 인사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입니다. 오늘 청청포럼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귀한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청청포럼은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한다는 병렬적인 의미도 있고 청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청년이 청소년을 이끈다는 이런 그 연속적인 성장의 과정으로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청청포럼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할 때 우리 현재 다급한 예를 들어서 학교 대학 입시라든지 아니면은 취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매우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패널 조사를 하면서 뒤에서 아마 말씀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하고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후 문제, 기후 위기의 문제라는 거는 이념적이거나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큰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조차도 어쩌면은 기후 변화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한 이 2년간에 걸치는 코로나가 겪으면서 저희들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은 매일매일 배출되는 쓰레기로서의 마스크를 생각해도 참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이라는 것은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고 학습하는 것 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책적인 직접적인 안을 제시하고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모여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 자체,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행동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계시는 여러 전문가님들 그리고 활동가 분들 그리고 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많은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포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럼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기후위기의 현재, 미래에 대한 주제로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김인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화상으로 비대면으로 저희가 만나게 됐는데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이런 비대면 회의가 또는 포럼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서 의미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요즘 이동하지 않아도 우리가 남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도구적 또 절차적 방법 등을 고민하게 됐다는 것도 코로나가 주어진 상황에서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다시 한번
그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이 좀 많은데 많은 걸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기후위기에 대한 문해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제도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워낙 정보량이 많아요. 잘 모르겠고 말도 어렵고 영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저도 기후위기에 대한 현황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강의를 많이 듣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또 증거적 측면에서 팩트여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팩트를 모른다고 해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제가 조금 쉽게 얘기하려고 오늘 준비를 좀 했고요. 쉽게 누군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청소년과 청년들은 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큰 문제는 저희 또래? 오히려 그 중장년층이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문해력, 리터러시를 높여서 어른들을 좀 그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여기 오늘 참여하시는 토론하신 분들도 보면 다 젊은 분들이시고, 그래서 그 젊은 분들의 열정과 또 미래에 대한 지혜를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후위기는 생존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 특히 많은 재앙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다 느꼈던 건데, 폭염, 폭우 뭐 이런 거는 이제 다반사가 됐고요. 좀 전에 그림처럼 산불이 굉장히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죠? 54도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대단한 그 폭염이었죠. 이 청소년들은 사실 그레타 툰베리의 역할이 교육계에서는 되게 큰 것 같아요. 뭐 다 아시는 그 우리 스웨덴의 이 환경운동과 또 기후행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뭐 연설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 외침을 영상으로 최근에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제가 보도록 할 텐데, 이 영상을 보려면 또 여기 소리를 공유해야 됩니다. 네, 제가 공유하고 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only talk about moving forward. Today, we use 100 million barrels of oil every day. But we will make sure they will not do that anymore. We have started to clean up your mess. And we will not stop until we are done. We are in the midst of the sixth mass extinction. You lied to us. You gave us false hope. You told us that the future was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We will continue to fight for our future and for the living planet. The eyes of all future generations are upon you.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저는 이 그레타 툰베리의 외침은 우리 지구의 미래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친구도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확한 수치와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한 전달을 위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외침만 한 게 아니라 저 좋은 미래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아젠다도 던졌어요. 네이처 나우라고 하는 동영상을 보면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게 합니다. This is not a drill. My name is Greta Thunberg. We are living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Our climate is breaking down. Children like me are giving up their education to protest. But we can still fix this. You can still fix this. To survive, we need to stop burning fossil fuels. But this alone will not be enough. Lots of solutions are talked about, but what about the solution that is right in front of us? I'll let my friend George explain. There is a magic machine that sucks carbon out of the air, costs very little,
and builds itself. It's called a tree. A tree is an example of a natural climate solution. Mangroves, peat bogs, jungles, marshes, seabeds, kelp forests, swamps, coral reefs, they take carbon out of the air and lock it away. Nature is a tool we can use to repair our broken climate. These natural climate solutions could make a massive difference. Pretty cool, right? But only if we also leave fossil fuels in the ground. Here's the crazy part. Right now, we are ignoring them. We spend 1,000 times more on global fossil fuel subsidies than on natural-based solutions. Natural climate solutions get just 2% of all the money used on tackling climate breakdown. This is your money. It is your taxes and your savings. Even more crazy, right now when we need nature the most, we're destroying it faster than ever. Up to 200 species are going extinct every single day. Much of the Arctic ice is gone. Most of our wild animals have gone. Much of our soil has gone. So what should we do? What should you do? It's simple. We need to protect, restore, and fund. Protect. Tropical forests are being cut down at the rate of 30 football pitches a minute. Where nature is doing something vital, we must protect it. Restore. Much of our planet has been damaged. But nature can regenerate, and we can help ecosystems bounce back. Fund. We need to stop funding things that destroy nature and pay for things that help it. It is that simple. Protect, restore, fund. This can happen everywhere. Many people have already begun using natural climate solutions. We need to do it on a massive scale. You can be part of this. Vote for people who defend nature. Share this video. Talk about this. All around the world, there are amazing movements fighting for nature. Join them. Everything counts. What you do counts.몇 가지 메시지를 주죠. 보호하고 복원하고, 그죠? 뭐, protect, 또 restore. 돈 모으자고 합니다, 돈.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보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친환경, 이런 기후위기와 관련된 문해력이 있는 지도자를 뽑자. 그거는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이 문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자. 그리고 조인하자.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에 가입하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 그레타 툰베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다 기후위기에 대한 자각은 사실 어른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전 청소년들을 믿어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탄소 중립은 생존의 전제로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2050년까지 살아보려고 해요. 그때 87 되는데 뭐 이미 살려고 담배도 끊은 지가 한 8년 됐고요. 네. 탄소 중립이 되는지 보고 죽으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미 IPCC 여러분 잘 아는 기후협약 당사자 협의회에서 8월 9일 날 보고서를 냈어요. 이 8월 9일 보고서가 우리에게는 2050년 정도면 1.5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게 10년이 앞당긴 2040년에 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감은 더 많아진 거예요. 지금 1.09도가 산업화 이전의 0도를 기준으로 올라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해수면 상승은 뭐 연간 3.7mm 정도 상승하고 있고 평균 기온이 올라서 생기는 1.5도가 생기면서 1.5도가 올라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극한 고온과 폭우와 가뭄이 0도였던 산업화 이전의 상황보다 2배 내지
8배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고 2도의 경우는 돌아킬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최저 배출 시나리오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안 다가오죠. 최저 배출 시나리오가 뭐야?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다음번을 보면 구체적인 겁니다. 2030년까지 각국이 50%, 그러니까 지금보다 50%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ND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2050년까지는 모든 국가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되지만 2030년은 앞으로 9년 남았잖아요. 약 10년 남았는데 올해까지 쳐서 그때까지 각국이 결정한 걸 이게 이제 NDC라고 하는 말도 영어인데 그러니까 nationally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nationally 우리가 determined 그러니까 각국이 결정하는 컨트리뷰션 얼만큼 감축할 거냐의 약속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2017년보다 2024.4% 50%라고 하는 정도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퇴짜 맞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퇴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정상 국가들은 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2060년, 2050년 등등의 노력을 하겠다. 우리나라도 이제 연내 유엔 제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왜 앞두고 있냐면 퇴짜 맞았기 때문에 다시 써야 돼. 다시 쓰는 거를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와 함께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리스토어, 즉 복원을 위해서 탄소 흡수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1조 나무그루를 심겠다. 그리고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캐나다, 영국 등등 많은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나무 심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 공론화가 되고 있죠. 작년에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다른 나라들이 다 웃었죠. 뭐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을까? 제일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탄소 중립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K-POP 또 K-방역 또는 뭐 K와 관련돼서 아카데미 뭐 주연상과 작품상, 감독상 등등을 타는 문명 국가이고 문화 국가인데 사실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화려한 전략과 화려한 이슈들만 존재하지 실제로 작동되는 건 별로 없어요. 이게 2050년까지 탄소를 중립하는 전략은 LEDS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영어인데 이것도 롱텀.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절약 줄일 건지 중립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배출한 것만큼 흡수한다는 게 제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탄소 불량 국가입니다. 어느 정도 불량 국가냐면 아주 악당이에요. 악당.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탄소 배출을 CO2 배출량의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탄소 배출량의 순위로 볼 때 우리나라의 규모, 크기, 인구수로 볼 때 지금 8등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올해는 계산이 안 됐고 작년에는 계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20년. 2020년은 등수가 올라갈까요? 내려갔을까요? 네, 제 어투나 제 분위기는 올라갔겠죠. 1등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인당 CO2 배출량은 그래도 그나마 2등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7등, 6등으로 이게 저희가 랭킹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10등 내지 11등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발전하는데 가장 근간을 이룬 산업구조가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한 측면에서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특히 전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의 많은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이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낮고요. 그 낮은 비율은 중국보다도 낮습니다. 북한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더디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는 바로 현명하지 못한 리더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때 우리나라 다른 선진국들은 없애고 있는 석탄 발전소를 7개를 짓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짓고 있어요. 2개는 거의 다 져가고 있고 5개는 부지를 만들고 모든 절차가 끝나서 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외치는 또 약속한 나라치고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피포지라고 하는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피포지 회의를 얘기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그러니까 2021년도 5월 달에 5월 30일 일요일과 월요일 날 한 환경 정상회의입니다. 이 환경 정상회의와 연결된 거는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예요. 여러분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지속 가능 발전 협의에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이기도 하죠. 2030년까지 목표가 있습니다. 17개가 있는데 이 17개를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 피포지 회의는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 17개 중에 크게 영향을 주는 메인 아젠다들을 좀 잘 해 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회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속 가능 발전은 꽤 오래전부터 나온 Our Common Future라고 하는 우리의 공통된 미래, 거기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지구, 번영, 파트너십, 평화라고 하는 OP, 다섯 개의 사람을 비롯한 관계된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169개의 세부 목표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어요. KSDGs라고 하는 게 이제 세워졌죠. 2018년도에 만들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지속가능 발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다 똑같은 위계는 아닙니다. 이게 생물권이라고 하는 측면, 즉 기반. 그러니까 생태계의 파괴는, 즉 생물 다양성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입니다. 아까 모두의 대표님도, 이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는 바로 기후위기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의 위기가 인간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병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생물권이 흔들리면 사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이 사실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피포지는 2021년 오늘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녹색 미래 정상회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피포지의 성과를 우리가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했고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가능하면 기후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전 세계 흐름 속에 우리가 지역적인 또 마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자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동영상이 있는데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나오지만 네, 자막이 나옵니다. Do you remember your childhood playing outside? I remember blue skies, breeze, birds chirping, and even dirt on our hands. This beautiful earth is our home. But today, our planet is suffering. There's no mask, no vaccine for climate change. We have no time to waste. We have to act together and help each other. No one can secure a sustainable future alon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very single one of us need to combine our efforts together. Accelerating innovative ideas, pioneering market-driven solutions, action-oriented public-private partnerships. 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This global initiative nurtures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cusing on fighting climate change and achieving SDGs, pursuing to deliver transformative impact. 2021 is a crucial year for tackling climate change. For us, for our children, for our beautiful planet. 네, 여기서 피포지의 홍보 영상에서 이미 나오긴 했습니다. 피포지의 용어는 연대, 함께 하자는 거죠. 이게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위기감을 이제 표현한 거고, 다섯 가지의 그 17개,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 다섯 개를 우선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2030의 이 글로벌 목표들을 이제 추립니다. 그리고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지가 네 개죠. 뭐 소녀시대의 지지지지죠. 그래서 이제 네 개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다섯 개가 이거예요. 일단 먹거리가 문제입니다. 즉 가뭄 때문에 아까 우리 온도가 상승하면 우리가 더워서 쪄죽냐? 쪄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다만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식량을 공급하는 또는 고기를 공급하는 사료를 공급하는 이런 모든 땅이 불모지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전쟁이 날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먹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폭동과 전쟁과 서로의 어떤 아비규환 때문에 스스로가 망하지 온도 때문에 망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측면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물 문제, 에너지 전환 문제, 도시에서 우리의 삶 문제. 뭐 제가 이따가 15분 도시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순환 경제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국가가 참여해요. 왜 12개냐? 12개가 중견 국가입니다. 중견 국가라고 하는 거는 너무 에이스들급 선진국이 참여하면 후진국이 따라올 수 없어요.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중견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국가. 그러니까 중견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이니까 그 국가들이 2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곳인데 제가 오늘 이 P4G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P4G 정상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들. 그게 이제 우리 요 두 번째입니다. 개도국의 녹색 재건을 위한 지원 사업이 ODA 공적 개발 원조의 새로운 유형으로 굉장히 확산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 P4G 정상회의를 한 만큼 이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진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또 다른 후진국들. 왜냐하면 지구는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가 탄소 중립이 안 되거나 또는 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으로 줄일 수 없다면 그걸 줄일 수 있도록 협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P4G의 핵심인 파트너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대를 위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P4G 서울 정상회의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24.4%를 다 야, 그거 너무 하지 않니? 50%도 하는 데가 있는데 2030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36.몇 프로로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 측면도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따가 우리 NS 쇼핑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ESG 평가가 이게 겉으로는 ESG 한다 놓고 나중에 속으로는 계속 환경적으로는 부담을 주는 그런 기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우리 그린워싱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국제적인 표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런 그 환경에 대한 정상회의가 큰 파장과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P4G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걸 탄소 중립위원회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 8월 30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긴 이름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에요. 말이 좀 긴데 이 법들이 또 시나리오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만들어졌다. 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전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핑크도 기후변화에 함께 참여하자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영상을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Hi, this is Blackpink. Hit you with it, do-do-do-do.
definitely the documentary that Sir David Attenberg presented, A Life on Our Planet, has helped us a lot, and various other platforms such as that has helped us to actually learn more about what we could actually do to sustain our beautiful planet. Basically, the documentary showed us how precious our planet. 우리 청소년들이 영어도 잘하고 또 이런 환경에 대한 또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과 문해력도 높고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믿음직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 등을 잘 이해해야 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2030년에 우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일단 달성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렸다가 퇴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의견 수렴을 8월 10월 달 하고 그 다음에 심의 확정을 해서 11월 달에 COP26 회의가 CUP이라고 하는 회의에 가서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 우리 탄소 중립법도 만들었죠. 그리고 탄소 중립위원회도 만들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정부 계획안 발표한 내용 여러분들 보시면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과 방안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포함해서 3개 안이 담겨 있는데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늘 10월 셋 중 하나가 최종 안으로 결정됩니다. 각각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고 또 풀어야 할 과제는 뭔지 김덕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개혁적인 3안,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입니다. 1안과 2안은 매년 2540만 톤과 1870만 톤씩 배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1안과 2안의 경우 현재 탄소 배출량의 3에서 4% 수준이지만 완전한 탄소 중립은 아닙니다. 1, 2안도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들입니다. EU라든지 영국의 경우에도 시나리오에 잔여 배출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서도 3가지 시나리오는 차이가 납니다. 1안은 30년 뒤에도 석탄 발전을 일부 유지합니다.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 7기를 강제 퇴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반영됐습니다. 2안은 석탄을 완전 배제하되 LNG 같은 화석 연료를 계속 쓰도록 했습니다. 반면 3안은 모든 화석 연료가 퇴출됩니다. 화석 연료로 생산하던 전기 상당 부분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합니다. 현행 4.9%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 부문에서는 3가지 시나리오 모두 탄소 배출 전망치가 같습니다. 2050년 배출량 5,310만 톤, 2018년 배출량의 80% 가까이를 줄입니다. 감축할 수 있는 다른 시나리오들을 만들지 못하고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그냥 다 받아줬다는 수송 부문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 등으로 대부분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2018년 기준 탄소 배출량의 88.6% 또는 97.1%를 줄입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내일 출범하는 500명 규모의 탄소 중립 시민회의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10월 말쯤 정부가 최종안을 선정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네, 이 뉴스에 다 나옵니다. 세 가지 아닌데 하나만 탄소 중립이고 두 가지는 계속 배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아니 석탄 발전소는 지금 짓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폐기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참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줘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들고 아마 다음 정권도 굉장히 큰 부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1안, 2안, 3안 중에 우리가 다 3안으로 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1안, 2안을 하면서 특히 2안은 계속 석탄 그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LNG 발전을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석탄 발전만큼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구조가 바로 석탄 발전소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7개를 더 짓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에 정부에서 전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명분하에 만들어진 정책들이 지금 우리가 다 떠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떠없는 것에 대한 문제를 청소년과 청년들이 정확히 알고 대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 수요 변화들에 대한 우려와 아까 좀 전에 환경단체들의 걱정들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불충분하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시나리오 만들자. 이게 2030년도 아니고 2050년 얘기를 하면서 2030년의 목표는 아예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2030년의 목표가 사실은 진검돌처럼 더 중요한데 그러면서 저희가 탄소 중립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통과를 했어요. 이게 이제 9월 1일부터는 이제 이런 꼴로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기후 대응 기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기후 위기와 관련한 대응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직업으로서 또 실천가로서 활동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후 난민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가진 자들은 편하게 피해를 안 받고 갖지 않은 자들 또 문외한들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난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전환도 되게 중요한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탄소 중립 기본법은 이미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탄소 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뭐 아직은 이 문제 제기들이 뭐 있고요. 그런 기후 정의가 필요하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사실은 또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고민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정말 고민과 풀어야 할 실타래가 너무 많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대응을 하자. 바로 생태 문명으로 전환을 하자는 건데 저는 이 마을에서 하는 기후 위기 대응 요거는 여러분들 동영상을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동영상이고요. 그리고 환경부가 또 노력해서 여러 가지 교육청의 노력들을 토대로 생태 전환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선언도 했고 그 다음에 이 비상선언 중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실천되고 있죠.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학교에서, 기업에서, 가정에서 하는 탄소 중립 실천 안내서도 내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이 육식의 역습, 고기를 먹는 게 사실은 굉장히 탄소 중립에는 방해가 되니 우리가 먹거리마저도 이제는 채식을 생활화하고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먹거리도 필요하다. 라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활 속에서의 노력들을 토대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제가 이 다음 내용은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15분 도시와 같은 도시를 좀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청소년들이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응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된 동영상도 URL을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도로를 다이어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자동차를 다니는 것보다는 사람이 걷고 자전거로 다니는 도로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이 2020년 작년부터 시작한 15분 도시의 구상인데요. 이렇게 걷어낸 녹지는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또 새로운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도 또 그리고 공공시설도 또는 도로 자동차가 줄어드니 그 대신 숲이 들어오는 그런 도시를 꿈꾸고 된 거죠. ESG는 이따가 아마 그 과장님께서 한승국 과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ESG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기후 위기 상황에서 기업으로 계속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ESG 관련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당근마켓을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ESG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함께 참여하면 2030년 또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는 위대한 국가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어진 시간이 좀 짧았고 제가 시작이 좀 늦긴 했는데 여하튼 좀 시간을 제가 오버했으니까 나중에 토론하면서 제가 시간을 좀 줄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지속협의 오연정입니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제가 사실은 시작하면서 여러분 표정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김은호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또 기후 위기가 심각해서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살짝만 본인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 네, 기후 위기가 심각한 건 맞는데요. 저희가 모인 이유는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 에너지를 모아서 개선점을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의 표정을 지금부터는 좀 에너지를 모으는 쪽으로 긍정적 표정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 2021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재원을 맡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오현정입니다.
네, 제 발표 내용입니다. 성남시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환경 문제와 관련한 인식, 태도, 실천을 조사하고 그 해결책 및 기후위기 문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님과 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님께 설문 문항 개발과 또 조사 후 결과 분석 단계에서 자문을 받았고요. 그 결과 서술형 두 문항과 인식 분야 14개, 태도 분야 4개, 실천 분야 5개, 환경 영향 분야 2개로 총 27문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서술형 두 문항을 제외한 25문항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조사 개요입니다. 성남시의 만 15에서 34세의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약 1,105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웹조사를 하였고 8월에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빈도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설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 패턴과 경향을 분석하고 심층적인 통계 분석을 위하여 교차 분석을 활용해서 항목 간, 집단 간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기술 통계량과 집단 간 심층 통계 분석을 통하여 각 문항을 독립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교차 분석 내에 필요한 필요 변수에 대해서는 연구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성남시는 작년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발표된 사항으로는 만 15세에서 34세 청소년 청년이 남자와 여자 포함하여 총 24만 3,18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한 이 네 개의 연령대에서는 대부분의 남녀 성 비율은 5%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는데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청소년과 청년의 이제 통계 분석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 분포입니다. 아까 1,105명이 참여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성별은 여자 50.8%, 남자 49.2%로 거의 비슷하게 참여해 주셨고요. 연령대는 만 15에서 19세, 만 20에서 24세, 만 25에서 29세, 만 30세에서 34세로 구분하였는데 그중에서 만 25세에서 29세가 42.7%로 가장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거주 지역은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가 34.5, 34.5, 31%로 비슷한 비율로 참여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속은 중고등학교 재학,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이나 휴학, 직장 재직이나 창업 중, 프리랜서, 학업, 취업, 창업 준비 중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중에서 직장 재직이나 창업 중이신 분이 46%로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이셨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제 예시로 지금 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러한 표를 17개의 결과표를 저희가 보고서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성별, 연령대, 지역, 소속별로 그 응답자 인원과 퍼센테이지를 내서 그 표를 가지고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문항이었던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가 44.6%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요. 보통이다와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다 합칠 경우에 98.7%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별에 따라서 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여자의 경우가 좀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남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에서는 20대가 유독 낮은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소속에서는 학업, 취업, 창업 준비 중인 분이 21.6%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적 문제와 취업 등 생활경제적 문제가 심리적으로 서로 상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이 있다면 언제쯤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하여 이미 현실이 되었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52.5%로 과반이 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높게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연령에 있어서는 15에서 19세, 19세 미만 청소년이 가장 낮게 응답을 해주셨고 30세 이상이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소속에서는 학업, 취업, 창업 준비 중인 분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집단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었는데 현실화 정도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결과값이 나와서 좀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심리적, 인지적 부조화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입니다. 다음이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는 문항입니다. 아까 김인호 교수님께서 이곳에 저희가 제시한 14개의 용어 중에서 반 이상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라는 게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저희는 인식조사였습니다. 실제 아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는 아니었다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응답에서는 탄소중립과 그린 뉴딜이란 단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의 특이점은 학령기 연령과 그 이후의 성인기 사이에 응답 결과가 차이가 났습니다. 만 15세에서 19세, 저희가 봤을 때 중고등학교 재학에 해당되는 나이에서는 생태발자국,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다른 연령대보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그린 뉴딜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과 최근 정책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해서 다섯 가지 환경행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종이, 플라스틱, 캔, 병 등을 분리배출을 철저히 한다가 66.3%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다고 답해 주셨고 다음으로 다회용품, 그 다음에 물절약, 그 다음에 환경마크와 이메일 관리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응답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섯 가지 환경행동에 대해서 실천의 정도가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할지, 불편하더라도 환경 친화적 행동을 우선할지에 가까운 항목을 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에서 중간 단계인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41.5%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친환경적 행동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왔다는 점은 동일했고요. 연령대에서는 만 25세에서 29세의 집단이 소속은 직장 재직 창업 중인 집단이 환경 친화적 행동에 더 긍정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이 연령대가 여자의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자의 비율이 높은 만 15세, 19세의 경우에는 환경 친화적 행동에 대한 긍정 응답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삶의 양식을 전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삶의 양식의 전환이란 에너지와 물질 소비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향을 뜻합니다. 이 질문 항목에 대해서 대체로 있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고 45.7%였습니다. 이 문항이 남녀 간의 가장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항이었는데요. 특히 3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 연령대의 여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남녀 간의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심층 면담 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입니다. 환경보호의 책임이 가장 큰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시민 각자라는 답변이 535명으로 48.4%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들이다가 269명으로 24.3%가 해당합니다. 시민 각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느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답변이지만 도덕적으로 올바른 답을 찾아서 응답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20대 초반 연령에서 개인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살짝 낮고 기업과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 정책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라는 문항에 대하여 온실가스와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사회, 자연 또는 이웃과 공생이 강조되는 사회가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성비에서는 남자들이 이 두 가지 문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여자들의 경우에는
가장 높게 선택한 문항은 동일했지만 정의로운 사회와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도 비교적 많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차이점이 있었고요. 농업과 관련된 항목, 미래 세대와 관련된 항목, 다양성과 관련된 항목은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서 환경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사회적 관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과 교차해서 문항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나 그 질문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경우에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라고 답변한 분들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환경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분들이 불편하더라도 환경 친화적 행동을 우선할 것이라고 가장 긍정적으로 많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재원을 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규모의 체계적인 기후환경 인식조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자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연구진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성별, 지역별, 소속별 응답 결과의 차이에 대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속 사례를 통한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행동과 인식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환경인식이나 실천 태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인식조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에 있어서 이번에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조사 진행을 우수 사례로 제시하고 향후에 청소년재단 중심의 성남시 청년의 환경행동 활성화가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저희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저희 협의회에서 환경과 관련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여드리고 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 실행을 위해서 교류협력, 기획사업, 특별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실천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천사업 예시로 생물다양성 탐사, 를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시민과 함께 진행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며 어린이 놀이터 공원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환경 정의의 실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환경교육 네트워크 사무국을 사무국으로서 성남시는 환경교육과 관련된 기관 단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도움을 드리고 있고 이런 여러 노력에 힘입어 작년에 2020년 전국 최초로 성남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성남지속협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교육으로서 청년과 함께하는 활동을 잠깐 진행을 했고요.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교육으로서 푸드플랜 리더 양성 교육을 진행하였고 또 환경교육 특화마을 만들기로서 그림책과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리더 양성 과정도 진행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계로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그다음에 성남시 여러 기관 단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천이고 실천을 위한 캠페인으로서 올해도 성남시 공무원과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여러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PPT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여러분을 보면서 잠깐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에는 저희 성남시 지속협의 오혜수 위원님도 저와 함께 공동연구원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저희 지속협의 운영위원장이신 유일한 위원장님, 또 사무국의 김태진 국장님과 오영희 팀장님도 전체 부분을 함께 하며 논의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문조사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단순한 설문조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향후에 성남시에서 이루어질 기후위기 대응에 전체적으로 함께 나갈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한 거는 제 이후에 하실 토론자분들의 이야기가 전 너무 궁금하고 그분들의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의견 또 많은 이야기 함께 들으면서 표정이 아까보다 살짝 좋아지긴 했는데 조금 더 우리 에너지를 발산하시면서 예 향후에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추가적으로 심층 분석과 지속적인 조사가 더 연계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 이끌어 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번에 조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오현정 연구원님 그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네,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 청년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대한 의의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언해 주셨듯이 향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좀 생기는 부분입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포럼에 참석해 하신 여러분께서는 질문사항이나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론은 아까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인호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김인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네, 그 발표하고 좌장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여러 명 부르기 어려우니까 제가 오늘 청소년을 또는 청년을 만난 거는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고 미래를 만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저도 기대도 많이 되고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사실 신경을 많이 썼어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30분이면 하고 싶은 얘기를 뭐 다 못하죠. 워낙 기후위기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계속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특히 또 영어로 된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IPCC 자료들은 대부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의 의견을 보니 기후위기에 대한 문의력도 높고 또 실천에 대한 의지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업에서도 오셨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오셔서 되게 좋은 의미의 토론들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그 약속받은 시간을 보니까 제가 좀 길어졌고 앞에가 좀 길어졌어요. 앞에 소개하면서 좀 길어졌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한 5, 6분이 늦어졌긴 했는데 끝나는 거는 딱 5시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좌장이 해야 될 일은 시간 정하는 건데 지금 토론하시는 분들에게는 7분이 약속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7분 정도 할애해 드리는데 좋은 토론자는 애기 쓰이는 얘기하고 짧게 주는 게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이제 친환경 경영 사례도 우리가 듣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의 교육에서의 운영 사례와 시사점도 좀 알아보게 되는데 우선 우리 그 NS홈쇼핑이죠. NS홈쇼핑이 판교에 있잖아요. 저도 한번 예전에 갔던 기억이 나요. 여기가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아마 ESG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동반선장팀의 한순구 과장님을 모시고 환경을 위한 기업의 경영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순구 과장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S홈쇼핑에서 CSR과 특히 요새 대두되고 있는 ESG 관련해서 환경, E, 그리고 S, 사회 영역 관련해서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기업들,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겠지만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주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칭찬도 좀 해주시고 또 저희가 또 더 기울여
해야 될 노력들이나 아니면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배워가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NS 홈쇼핑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딱 20년째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TV 홈쇼핑,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 카탈로그 등 여러 매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종합 유통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 보자면 저희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초청받은 이유일 수 있는데 성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판교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외 모든 홈쇼핑은 서울에만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홈쇼핑이 처음에 창립할 때 사명이 한국 농수산 방송이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은 NS 홈쇼핑으로 바뀌긴 했지만 저희 홈쇼핑 설립의 근거, 이유 자체가 우리 농수축산물에 판로를 지원을 하고 유통을 확대하고 또 농업인들의 소득을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승인 사업이 허락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또 지금 이 표현된 자료들은 또 그 대외적으로 ESG 관련해서 저희가 알릴 수 있게끔 또 준비를 한 환경 경영과 관련한 내용들이고요.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환경 경영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분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린핏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인 부분, 그리고 그 친환경 문화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친환경 활동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별도의 이제 그 의사결정 기구, 그리고 또 실무할 수 있는 부분을 조직화해서 운영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환경 경영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세부 추진 계획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노력들, 그리고 유통기업이다 보니까 가장 환경 부담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포장재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TV 홈쇼핑을 하다 보면 각 스튜디오에 천장에 몇백 개가 되는 조명들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에너지 절감과 맞닿은 부분인데요.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하면서 그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목표로 잡고 투자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또 맡아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소개인데요. 그 ESG 관련해서 내부 임직원들에게 그 기후 위기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그 외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저희가 짧은 동영상으로 6편의 이제 그 이런 환경과 관련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편집 제작을 해서 저희 내부에서는 교육용으로도 쓰고 또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청소년들,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최종 그 감수나 과정에 있는데요.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저희가 저희 자체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해서 누구나 한번 재미있게 시청을 하시면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지나쳐 갈 수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재밌게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나중에 한번 관심 있게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대내에 하고 있는 활동들인데요.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지역사회, 저희가 그 위치한 사옥 주변이랄지 성남 등 지역사회의 이제 환경과 관련한 활동들을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내부에서 이제 그 용수나 뭐 전기 사용도 있지만 일회용 종이컵을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나 머그컵을 사용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무엇이 있을까 봤을 때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내부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지원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번 더 얘기 드리자면 사내의 물자를 절약할 수 있는 캠페인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사무 업무 중에 종이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네. 그 근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누구나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소개해 드렸듯이 유통 기업 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자면 저희가 하루에도 수만 건, 수십만 건의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택배 형태로 배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유통기업에서 가장 이제 우려하고 또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과대 포장이랄지 아니면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포장재들을 어떻게 좀 더 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새롭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날개 박스라고 해서 그 포장지에 들어가는 접착성 테이프, 비닐 재질의 테이프를 쓰지 않고 날개가 달린 형태로 돼서 조립이 되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날개 박스 형태의 포장 방식을 채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비닐 테이프가 아닌 종이 테이프를 사용을 하게끔 함으로써 이게 이제 가정에서 그 재활용으로 배출을 하려고 해도 원래 이제 제대로 배출이 되려면 테이프를 다 제거를 하고 내주셔야 되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수거 업체에서도 진짜 그 다시 한번 재생 그 용지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분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종이 테이프 형태를 보급을 하고 저희 협력사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 재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냉동식품과 같은 이 그 식품류를 배송을 할 때는 그 안전성을 위해서 신선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냉매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냉매제의 성분도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기존의 그 젤 형태의 아이스 젤 이 효율적이겠지만 저희가 이런 그 단순 영업적인 효율 차원이 아니라 친환경에 더 기여하기 위해서 순수 생수를 냉매제로 사용하는 배송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존의 냉매제 그 아이스 젤 형태에는 들어가고 있는 그 첨가되고 있는 내용물들이 전분이나 아니면 소금, 나트륨과 같은 화학성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인체에는 무해할 수 있지만 생태계, 이 해양이나 수질 그 생태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희석되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 배의 그 깨끗한 물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생수, 순수한 물로 냉매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포장 재질, 냉매제 포장 재질도 비닐이더라도 재활용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 아니면은 생분해가 가능한 종이 재질의 아이스팩 재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부나 지자체
그리고 많은 환경 단체들과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자랑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치어 관련한 어린 물고기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기후 위기로 통해서 그 해양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많이 잡히던 그 어종이나 어류가 수산 자원이 종류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어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뭐그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기술이 발달을 함으로써 이 양이 많아져서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유통업체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덜 자란 물고기들을 보호하고 이게 자랄 수 있게끔 시간을 지킬 수 있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도 여러 유통기업에서 우리는 총알 오징어, 뭐 치어, 어린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팔지 않습니다 하는 그 선포 활동, 캠페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뭐 자랑을 하자면 홈쇼핑 업계에서는 제일 먼저 이러한 그 내용의 선포를 선도적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이러한 저희가 이 시간에 뭐이 상품들 팔지 않더라도 팔수 있는 상품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단순히 판매 금지에서만 그치지 않고 관련해서 이거를 수확을 하고 가공을 하는 수산 그물 협력사들이 정확한 관련 법들, 이 수산물 보호와 관련한 법령을 알아야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을 해양수산부와 함께 자리를 마련을 해서 이런 수산물 업자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 취급을 하고 있는 담당자라고 할수 있는 MD들한테 관련한 법규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또 준수할 수 있도록 소통 워크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그치지 않고 바로 지난달에는 완도 지역에 그 전복 어가들의 이제 또 어가들이 많아지고 수산 자원이 이제 또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게 광성동 과장님,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버돼서 네, 지금 여기서 자랑할 건 너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조금 줄여서 마무리를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마지막이 있고요. 네, 광성동 치어 5만 마리를 방류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 열심히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이러한 그 시민들이나 소비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받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또 청소년 재단과 연계해서 좀 좋은 사업들도 같이 구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은 우리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의 관장님으로 계시는 조성화 박사님으로부터 기후위기 교육에서 생각해 볼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아입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MS 홈쇼핑이 아주 훌륭한 기업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김윤호 교수님 발제 되게 인상 깊게 잘 봤고, 그리고 성남의 청소년들의 그 환경 관련된, 기후 관련된 인식도 되게 흥미로웠고, 제가 좀, 우연히도 오늘 오전에 저희 수원 지역에서도 기후 관련된 포럼이 있었어요. 2시간이었고,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우리도 조금 더 이렇게 성남의 오늘의 이런 그 발표처럼, 조금 구체적인 그 지역 데이터, 그리고 지역의 어떤 기업인, 이런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 화면 공유하고, 짧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잠시만요. 네. 우선 저는 이제 기후위기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청소년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학생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전체적인 데이터나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학생을 포함한 어떻게 보면 이제 초반 성인의 좀 젊은 성인들 정도까지 우리 통상적으로 한 30대 중후반까지를 지금 청년으로 규정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조금 어린 친구들, 대학생 뭐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청소년이면 한 대학생 이하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김인호 교수님 말씀처럼 좀 이상해졌는데 이렇게 되는데 청소년들이 기여한 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좀 필요하고요. 뭐 답은 없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 세상을 망치려고 들어도 뭘 어떻게 망치겠습니까? 대부분 기성세대들이 의사결정을 해놓은 걸 따라가거나 뭐 본인들이 뭘 하려고 해도 사실 시스템 안에 거의 갇혀있는 구조죠. 뭐 우리 성인도 그런데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없다면 앞으로 한 9년 남았다고 올해 포함하면 10년 남았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10년 후까지는 이 친구들이 뭘 할 수 있느냐? 없겠죠. 지금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생들 10년 후라고 해봐야 사회 초년생이거나 뭐 사회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얼마 안 되는 그게 설령 친환경 기업이라 할지라도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 참가하거나 어떤 무언가 중요한 사회를 변혁시킬 만한 그런 자리에 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에서도 그렇지만 청년이나 청소년들을 마치 이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도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일종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라는 듯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의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나마 우리 얘기를 들어라도 주는 게 청소년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앞집 아파트 문 열고 두드려가지고 앞집 사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다음부터는 문 안 열어줄 거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말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말을 잘 들어줄 거라고 믿고 실제로 잘 들어주는 그 친구들에게 뭔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은 기여한 것도 없고 앞으로도 기여할 게 없는 친구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교육을 전달하면서 굉장히 위기가 강조된 교육을 전달합니다. 위기교육의 특징은 위기교육의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안전교육일 텐데요. 안전교육의 특징은 그냥 매뉴얼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기가 강할수록 사람들은 매뉴얼을 따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눈앞에서 불이 나면 바로 119에 전화하고 소리 지르고 몸을 낮추고 피신해야 돼요. 거기서 갑자기 불이 난 걸 보고 창의적으로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라고 생각하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으면 되게 위험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후변화 교육이나 뭐 환경교육이라고 불리는 그 교육 안에서 특히 어린 친구들에게는 우리는 뭐 창의성, 역량, 뭐 학생중심, 장기적인 성장 등 뭐 이런 온갖 좋은 얘기를 막 합니다. 책에도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교육의 모습은 위기에 대한 모습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냥 매뉴얼을 따라야 되는 객체고요. 사실 매뉴얼은 어른들이 따라야 되는데 어른들은 안 따라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애들은 좀 따라주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좀 들어주고 좀 따라주는 아이들만 잡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이 구조가 안 변하면 세상은 그대로고 그건 뭐 다 안 좋아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 교육이나 뭐 기후위기 교육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청소년 대상의 이제 기후변화 교육은 역시 교육의 영역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내용을 그냥 전달하거나 말하거나 뭐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교육 많이 해봤어요. 지금까지 뭐 수도 없이 했죠. 도덕 교육, 뭐 환경 기존의 환경 교육 뭐 등이 다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덕교육 열심히 했지만 제일 도덕적인 건 도덕교육을 제일 조금 받은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제일 도덕적이고 도덕교육 제일 많이 받은 성인들은 별로 안 도덕적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류의 이런 성격을 갖는 어떤 그런 주제나 교육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기후 체제에서 1.5도 목표가 제시됐는데 이게 청소년들과 함께 교육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교육자 입장이라면요. 교육자 입장이 아이들과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예를 들면 청소년 대상 기후변화 교육의 목표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목표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당황하는데 그 목표는 달성 못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0년 안쪽으로도 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청소년들과 함께 일종의 교육을 해야 되고 창의적인 과정과 협력, 참여 그리고 뭐 일종의 긍정적인 변화 실생활과의 어떤 접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실은 더 엄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청소년에 대한 우리 기성세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보다 안 좋은 삶을 살 거라고 믿어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고요. 돌이킬 수 없는 데드라인도 얘네들은 선고를 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2030년이래요. 얼마 안 남았고요. 걔네들은 이 위기 속에서 태어났고 살고 죽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 경제적으로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의... 아이고. 타이머를 맞춰놨고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7분 됐습니다.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장, 네, 우리 김윤호 교수님. 그래서 이 희망이 어려운 이런 세대를 살 거라고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가 예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쓰러운 거죠. 근데 이 메시지가 정돈되지 않고 그냥 막 전달되니까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그냥 더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되는 거. 뭐 이 정도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최후의 방법인 거죠. 본의 아니게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입니다. 청소년들이 사실은 이렇게 평가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기성세대의 복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처럼 못 살겠죠. 당연히 뭐 큰 차 타고 이렇게 못 살겠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거고 그건 나쁘지 않은 삶일 수도 있고 나쁜 전통을 없애는 데드라인이 2030년이겠죠.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전통을 없애야 되는 거고요. 삶을 전환할 거고 그 전환은 구질구질하거나 멋없거나 되게 더럽거나 막 이런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뭔가 전환을 이루는 긍정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고 10년 후에 진짜 성인이 됐을 때 그렇게 하려면 교육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 위기가 강조된 어떤 뭔가 이렇게 안전교육 같은 매뉴얼 전달하는 그런 교육은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분이 짧네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7분 아주 짧죠. 네, 또 우리 조성호 박사님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셨을 텐데 네.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우리가 청소년들과 특히 청년들과 이야기하는 자리는 너무 두근거리고 너무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의 장지현 운영위원입니다. 저는 파도를 만드는 우리들, 작은 움직임이 낳는 큰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빅웨이브를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가요? 이 그림은 좀 쑥스럽지만 제가 직접 그린 것인데요. 저의 기후 여정의 강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제가 빅웨이브를 소개하는 자리에 가거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친구를 만나게 되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빅웨이브에 가입하신 거예요? 라는 것인데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표현한 것처럼 저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였습니다. 네, TMI이긴 하지만요. 저는 기관지가 약한 편이라서 미세먼지가 기관지 건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환경과 기후위기 문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제 건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환경, 기후위기 문제에 제가 어떻게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들을 여러 친구들이랑 나눴더니 운이 좋게도 저의 아주 친한 친구이자 지금은 제 남편이 빅웨이브 회원이었고 제 고민을 듣고는 빅웨이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여럿이 더 깊게 재밌게 하고 싶어서 빅웨이브의 회원으로 함께하게 된 것이에요. 빅웨이브는요, 청년들이 자신의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와 기후변화를 연결해서 논하고 행하는 청년 네트워크입니다. 파리 협정 이후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조직되었습니다.
빅웨이브는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지향하면서 회원 각자가 가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사들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확산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에서는 청년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특정한 나이나 사회적인 위치로 청년을 규정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이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두 다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모인 빅웨이브라는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청년들은요, 각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 모습으로 그 이름처럼 사회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시민으로서 선거철이면 국회의원과 대선 후보들의 기후 공약을 살펴보는 총선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소비자로서 환경과 기후변화에 부담을 주는 제품을 보이콧하거나 기업의 그린워싱을 연구하는 그린워싱 연구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로 웨이스트와 채식 문화를 결합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올바른 식습관을 고민하는 올바른 식습관 연구소 프로젝트를 세 시즌째 이어오고 있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뻔하지 않고 좀 뻔한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자 지속가능 스쿨 그린 리더 프로젝트도 진행했었습니다. 이외에도 농업, 전력시장, 인문학, CSR 등 여러 스터디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시작해서 어느덧 300여 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저희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 변화 속에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청년 기후운동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연대의식을 느끼고 이를 통해 청년층에서 기후위기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는 것, 그리고 나이, 성별, 지역, 학교에 구애받지 않고 수평적인 구조 아래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행동을 함에 있어서 청년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발산하는 방향의 행동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책임의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라는 자세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개인에게 매몰되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정부와 기업에게 시스템적인 차원에서의 개선이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셨던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의 기후여정의 강의 그랬던 것처럼 가장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각자의 기후행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희 빅웨이브를 비롯해서 청년기후긴급행동이나 청소년기후행동과 같은 다른 여러 청년단체들을 한번 검색해보시고 그들이 어떤 발자취를 걷는지 따라가 보시는 것도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관심사가 궁금하고 여러분의 관심사에서 뻗어나갈 기후위기 대응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청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하시는 과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핸드폰이 있으실 텐데요. 좀 준비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다음 장에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네. 짜잔! 기후변화 청년 모임의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메일 주소입니다. 저희는 기후변화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방송하는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좌장님께서도 이제 좀 쉽게 풀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면 팟빵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라디오 줄여서 기대라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보시거나 평화방송이랑도 저희가 라디오로 1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기후정의를 말하다라는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PBC 기후정의를 말하다 검색하시면 또 바로 인터뷰 전문이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마시고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꾸준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강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행히 7분이 넘지 않았네요.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청년이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주셔서 되게 재미있고 의미있고 깜찍하네요. 그리고 아나운서 같으세요.
굉장히 홍보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되게 잘 오신 것 같고, 나 자신에게 타인의, 그러니까 타인에게 반산하는 노력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 분위기, 나로부터 시작하는 자세, 너무 좋습니다. 네. 좋은 얘기 계속 듣고 싶었는데, 네. 우리 7분이 제한적이었으니까. 다음은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실천 블로거이자, 굉장히 기네요.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실천 블로거이자, 친환경사업 슬기로운 생활을 운영 중인 김예슬 대표님 모시고 또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 슬기로운 생활을 운영하고 있는 김예슬이라고 합니다. 지금 7분이란 제한 시간 때문에 제가 마지막 주제인데다가 굉장히 떨리는데, 일단 저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그 중에서도 좀 자원순환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인의 인식을 좀 제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차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내용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진행에 앞서서 혹시 제로웨이스트가 무엇인지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지만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제로웨이스트는 숫자 0, 그리고 쓰레기를 의미한 영단어 웨이스트의 합성어로 쓰레기 없는 삶, 노력, 행동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실제로 살면서 쓰레기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지향점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제로웨이스트 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장하지 않거나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든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고요. 또 개인이 용기를 가지고 온다면 원하는 만큼 식재료와 세제를 리필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저는 아나바다 운동과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상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7월에 오픈한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제로웨이스트 샵은 사실 수년간 운영했던 제 블로그의 별명 그대로 따온 것인데요. 요즘에는 뭐 슬기로운 무슨 생활 하면서 굉장히 익숙한 형용사가 되었지만, 그걸 차용한 건 아니고 제 이름과 남편의 이름 각자리의 끝자리를 따서 부부다운 생활을 찾아가보자 하는 목적을 담은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제로웨이스트에 관련된 어떤 일상들을 계속 기록을 하다가 그게 오프라인으로 전환된 공간이 제로웨이스트 샵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제로웨이스트를 시작하게 됐어? 하고서는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부끄럽게도 저는 오늘 포럼의 대주제인 기후위기, 뭐 그로 인해서 터전을 잃은 동물들에 대한 공감, 이런 대의에 의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저희 실제 집이거든요. 물건이 거의 없어요. 집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물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버리고 신나게 버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되게 죄책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물건을 써야 한다면 버리지 말고 나한테 갖고 있는 것들을 써보자. 그리고 물건을 또 사야 한다면 좀 거기에 의미, 공존의 의미가 담긴 것들을 구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로웨이스트라고 명명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실 저는 제로웨이스트라는 게 너무 계기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행하는 동안에도 어떤 사명감에 짓눌려서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앞으로도 기후위기는 계속 논의가 될 거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제로웨이스트가 이제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지속하기 위해서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샵을 꾸리다 보니까 사실 타샵 대비해서 막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건의 수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의 샵이 어떤 물건을 파는, 이런 물건들을 파는 마트라기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친환경 생활을 할 때 이런 공간에서 이런 물건을 샀다고 내가 제로웨이스트를 하고 있어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샵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원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 아쉬움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섯 가지가 저희 샵에서 회수하고 있는 자원의 목록,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은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쉽게 쓰고 버리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회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유팩 혹은 멸균팩 같은 경우는 종이팩이라고 생각해서 폐지와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이 은박으로 첩합되어 있는 두유팩 같은 경우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버려져서 외국에서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이 페이퍼 타월로 재활용될 수 있고 그 나머지 자원들도 좀 다양한 기업에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분리배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회수자원으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는 플라스틱 병뚜껑 이것도 다양한 업체를 통해서 뭐 치약자개 혹은 이런 독서링 아니면 비누 받침대 등으로도 많이 업사이클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파스, 헝 크레파스도 같은 재질이나 색깔끼리 모아서 다시 크레파스로 재활용하고 있고요. 뭐 브리타 필서 정수기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함께 서명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최근에 재활용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도 성남의 리백 자원순환 가게를 통해서 이제 전통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재활용하고 있도록 돕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오픈한 지 두 달이 됐는데 불량이라서 버려진 것까지 제외하고 그냥 깨끗하게 모인 플라스틱 병 뚜껑이에요. 그래서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버려질 뻔한 자원들이 저희 가게를 통해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점이 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뿌듯하고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과정이지만 사실 저는 이게 일회용품을 써도 된다는 스스로에게 주는 어떤 면제부가 될까 봐 늘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이걸 업사이클링하는 브랜드가 너무 많은 플라스틱 병뚜껑이 쌓여서 난감하다는 이야기를 토로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샵에 찾아오셔도 많이 갖고 온 분들이 자랑스러워 하시거나 왜 리워드를 주지 않는지 좀 호통을 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 적게 갖고 오시면 민망해 하시거나 되게 심지어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제로 웨이스트라는 의미 그 네임에 대한 의미에 좀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는 회수센터를 찾는 분이 적어야 이런 쓰레기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없으셔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로 웨이스트가 아직은 지향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는 겪어야 하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배출된 자원들을 회수처로 잘 찾아서 갖고 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최선의 제로웨이스트는 아니라는 것 그렇게 결론 짓지는 않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뭔가 제로웨이스트를 의미 있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사볼까? 어떤 샵에서 뭐 인증사진을 찍어볼까? 보다도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쓸모를 찾지 못한 물건이 어디 있지? 그러니까 내 주변을 먼저 찾는 것? 그런 것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인식적인 측면에서만 무겁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떠나면서 당장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위한 활동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발제자님들의 내용과 계속 겹쳐서 되게 기분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메일을 삭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일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가 돌아가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낮추기 위해 냉각기가 돌아가면서 또다시 전기를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팸 메일 비워주시고 안 읽는 메일 비워주시는 거 뭐 이런 것들 간단히 환경을 지켜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에코폰트라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글자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일반 폰트 대비해서 한 35% 정도 잉크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물을 받아보시면 아 흐리네라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이걸로도 출판물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해독하는 데 문제는 없으니까 뭐 회사에서 보고서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할 경우 아니면 학교에서도 그런 과제를 출력물로 제출해야 할 경우는 혹시 이런 폰트가 있다는 거 좀 서로 권장하고 공유하면서 나눴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FSC 인증 제품 마크를 확인하는 겁니다. FSC 인증은 숲을 합법적으로 벌목을 한 나무를 가지고선 제품을 만들었다는 마크인 건데 그 숲에서 나온 나무가 제품이 돼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전 과정이 모두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이제
벌목인 거죠. 그래서 숲과 환경, 뭐 야생동물 보호하는 그런 데까지 일조하게 되니까 요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인지하고서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논의의 내용은 뭔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에서 내가 뭐 매일 비우기, 에코펀드 사용하기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로웨이스 샵을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접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고 노하우를 찾아서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문화로서 제로웨이스트가 자리 잡기를 그러니까 물질로서가 아니라 문화로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5시를 넘기지는 않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2시간에 두 분의 발제 그리고 네 분의 토론을 들었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그 진행인데 여러분들 지금 질문이 많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걸 한번 같이 우리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플로우는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지금 웨비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질문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마 이게 청년과 청소년들이 함께 질문한 내용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스타벅스의 종이 빨대 등 친환경 제품이 많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과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 그러니까 지금의 가을 장마도 기후변화의 징후인지 탄소 중립이 필요한 시기인데 실천에 대한 교육,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야, 1번, 2번, 3번 다 무거운,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요 질문들을 좀 나눠서 우리가 함께 논의를 좀 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요. 우선 각자 여기 우리 토론 또는 발제해 주신 분 저까지 포함해서 요 내용 중에 2번, 그러니까 지금의 가을 장마도 기후변화의 징후입니다. 기후변화의 징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대가 약간 아열대, 난대림에서 아열대 사이로 좀 변하고 있는 그 징후들이 많이 보여요. 또 그러다 보면 겨울은 더 온도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가 되게 많아서 식물들의 생육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들은 존재하고요. 태풍은 늘 오고 있었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긴 가을 장마를 맞이했는데 아마 그것도 이제 저희의 기후변화의 징후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에 혹시 스타벅스 관련해서는 누가 우리 한승구 과장님 그 기업에 계신데 종이빨대 이런 제품 등이 아마도 요즘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되게 많이 권장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 입장을 기업 입장을 보자면 이러한 노력들이 변화를 가져올 때 분명히 그 영업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비용, 노력,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러한 그 노력들 변화를 요청하는 소비자들이 힘이거든요. 소비자. 네, 그렇죠. 네. 네. 그분들이 관심이 많아지면 기업이 가장 눈치를 보는 것은 소비자거든요. 그래서 ESG 경영에도 힘을 쏟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요청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화답 그리고 무언가 물건을 소비를 할 때 이 기업이 정확히 환경에 대해서 이 사회의 지속을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심판하고 판단하고 선호해 주는 것이 기업들이 이러한 노력들을 이끌어가는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슬기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소비자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 또 김혜슬 대표님 이 스타벅스의 친환경 제품들의 전환은 어떻게 보세요? 다른 업체들에게 어떤 자극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린워싱의 일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서 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역시도 자원을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빨대를 종이로 바꾼다고 하면 그건 역시 자원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나은 대안을 찾아야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네. 역시 슬기로운 생활을 하시는 분이시다. 좋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그린워싱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예 그린워싱마저도 안 하는 기업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의미 있다고 보지만 지금 종이빨대가 아닌 그런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그 음료를 개발하거나 그런 도구를 좀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뭐 그런 것도 요즘 개발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세 번째 질문이 되게 브로드하고 큰 겁니다. 탄소 중립이 중요한 시기인데 실천에 대한 교육,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등을 이건 뭐 한 사람이 다 제안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빅웨이브의 장지현 운영위원님과 또 우리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의 관장님이신 조성아 관장님의 의견들을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지현 운영위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인데 사실은 무겁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면 이제 너무 거창한 거, 여러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분과 결이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거창하기 시작하면 사실 엄두가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서 뭐 탄소 중립 또는 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렇게 많이 검색해 보시고 뭐 그런 쪽으로 활동하는 뭐 인플루언서들을 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이렇게 좀 관심을 두는 것부터가 사실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작점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온라인 유튜브에서의 그 강의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게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인식의 변화, 또 실천의 변화를 야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성아 관장님께는 또 별도의 질문이 왔습니다. 지소기업에서. 3번의 대답과 그 다음에 모델, 교육 모델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함께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주어진 시간은 1분이고 막 이런 거죠. 근데 네. 그 우선은 저도 교육 관련해서는 그 지금 젊은 우리 빅웨이브나 슬기로운 생활 그 되게 젊은 청년분들의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는 어쨌든 되게 밝고 긍정적이면서 내가 원래 지향하는 삶과 완전 내 삶을 뒤바꾸지는 않으면서도 이게 되게 멋있네 정도의 느낌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 과거의 행동과 지금의 행동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 집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가슴에 띠두르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100명 정도 집게 들고 하천변을 다 주웠죠. 요즘에 그거 하라 그러면 좀 이상해요. 뭔가 분위기도 좀 그렇고 코로나 핑계 대고 안 가고 싶고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뭐 플로깅이나 주깅이라는 똑같은 행위거든요. 그게 다르지 않은데 근데 주된 거를 뭐 해두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어차피 뛰는데 빠르게 걷는데 환경을 위해서도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그 가치를 하고 그리고 우르르 몰려서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행동한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일종의 이제 교육이라는 게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이 다 해야 되는 행동은 이거니까 다 해라 이런 식의 교육은 거의 이제 영향이 주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교육이 필요한 대상은 어른들인 것 같아요. 또 어른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하고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뭐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앞으로의 교육 모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뭐 김민호 교수님 포함해서 환경교육계 많은 사람들이 좀 대안적인 교육의 모델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또 개발한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뭐 현상 기반, 사건 기반 등 여러 접근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요즘은 유튜브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공개가 꽤나 적극적인 상황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또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시면
최근의 어떤 연구물이나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좀 옛날 스타일 말고 요즘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활동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환경을 위한 건강한 활동. 그러니까 본인도 건강해지고 환경도 건강해지는 주킹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획일적인 뭐 학습자가 소외된 강자나 교사 중심의 교육보다는 학습자 주도형이 요즘은 또 강조되고 있고요. 그렇죠? 거꾸로 교육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육 모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들이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분위기 좋은데 이게 질문이 막 계속 두두두둑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천천히 올라오네요. 인기가 별로 없는데 두 번째 지금 또 나온 질문 중에 기후 웨이브 청년의 기준 멋지다고 저도 동감한 기준인데 제가 오늘 청년으로 다시 등극한 날이었기 때문에 요 질문 보셨죠? 우리 장재현 위원님 요 내용 한번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가장 어린 회원은 제가 기억하기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고요.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50대 후반의 분도 계셨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업에서도 ESG 경영으로 이제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 좀 들어와서 활동하시고 뭔가 소식을 얻어가시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희 비교회에 가입하시면 언제든지 청년으로서 활동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통이 뭐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최대한 요즘 청년들의 화법으로 좀 얘기를 하는 추세이기는 하고요. 뭔가 이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려라는 말도 사실은 쓰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저희 안에서는 수평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뭐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를 님으로 부른다거나 또 저희는 뭐 학벌이나 아니면은 뭐 출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묻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안에서는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정말 모두 똑같은 1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소통에 좀 더 주의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원활하게 또 수평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과 또 그 책임감을 공유하는 그렇죠? 그런 움직임들이 나부터 시작하고 또 발산적으로 하는 뭐 그런 비교의 내용과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슬기로운 생활이 그 열심히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또 김예슬 대표님 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홍보차 정신이 없어서 뭔가 작당 모의 작당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찾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이런 판을 벌리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프로그램을 아주 기획을 누가 했는지 잘 하신 것 같고 특히 또 발제자도 잘 선정했지만 토론자들을 선정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작당 모임 환영한다고 또 우리 지소협에서 말씀하셨네요. 청년들 또 청소년들 저는 경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함께 다 실천해야 될 미래의 세대이고 또 우리가 중심 세력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역량과 우리들의 열정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고 또 도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발제하신 우리 그 오윤정 연구원님 그리고 네 분의 또 토론을 열심히 해주시고 또 많은 질문에 흔쾌히 또 응답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성남시 청소년재단 너무 좋은 재단이네요 보니까 제가 청소년 교육을 공부하느라고 지금 청소년 교육학과를 방통대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4학년인데 저도 청소년 지도사를 좀 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을 사랑해요. 청소년이 너무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무 몰랐다. 제가 아들만 둘인데 그 두 아들이 다 커서 지금은 청소년이 지났어요. 24살이 지났어.
24살까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도 함께 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재단 준비하시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온라인에 같이 해주신 우리 구성원들 너무 멋지고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2분 정도 지났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여기 운영진에서 뭐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또 뭐 소감이나 또는 마무리 말씀을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청소년 재단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를 받겠습니다. 네, 약속한 시간이 약간 넘긴 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발표해 주신 김인호 교수님, 오현정 선생님, 한승구 과장님, 조성화 관장님, 장지현 연구위원님, 김예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내어주시고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눠주신 많은 의견들 바탕으로 성남시 청소년재단 역시 지금의 이 위기를 떠넘기지 않고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그 기후변화라는 재난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은 성남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2회 청년의 날을 맞아 특별 기획된 2021 성남 청소년 청년 포럼 기후위기 우리의 역할과 과제 포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